안녕하세요. 제가 강의하니까 유래야 안녕. 제가 아시는 소비자분 인사 좀 할게요. 지수 씨 안녕. 지은 씨 안녕. 은정 씨 안녕. 내가 들어온 분다 확인했어요. 저희 소비자 네 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진자에서 확변자라는 주제로 동안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저보다도 화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약이 이제 발표가 됐죠. 5월 20일부터 빠르면 시작해도 6월이면 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우리 그긴 시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 이미 많은 변화를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변화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신체적인 변화를 해결해 줄 솔루션이 제가 지금 할 강의도 있지만 뒤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홈트레이닝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사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요거 보고 엄청 많이 웃었거든요. 많이 카톡으로나 문자로 많이 받아보셨죠. 확진자 살천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병원도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집에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때는 아파서도 안 돼. 그래서 면역력도 챙기고 살도 찌지 않는 확진자를 위한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라는 얘기, 이런 이슈가 됐었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살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근데 단순하게 살찐 거 자체가 그냥 미용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집콕으로 확진자 척추 관절의 건강에 빨간불. 실질적으로요, 지금 정형외과에 손님들이, 환자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대요. 이 척추 쪽에 무리가 많이 와서, 그리고 그 외적으로, 올수 있는 병들이 많이 있죠. 뇌졸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뇨병, 허리디스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혈압, 고지혈증, 요실금.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요, 6월달부터 가을, 겨울까지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런 그 병원의 내원 환자들의 이야기 많이 차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얘기인데, 이렇게 질병을 부르는 대사증후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살이 너무 찌고, 나안 그래도 우리 집에 있어갖고 나가는 거 이제 오히려 더 어색해졌죠. 근데 내 몸이 더 어색해졌어.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얘가 안 넘어가요. 잠깐만요. 얘 갑자기 또안 넘어가네. 그래서 생각하시고 계시죠?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나? 나살 빼야 되나? 그쵸? 본인 느끼고 계시는 얘기일 거야. 도대체 얼마나 찐 거야, 그쵸? 몸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셨고, 그쵸? 그러다 보니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고, 여기저기 몸이 삭신, 수신, 아픈 곳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살이 찌니 또 어때요? 많이 귀찮죠? 귀찮아지기 시작하시고. 근데, 그런데도 우리 드라마에 보면 여주인공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가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봤더니 쟤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부럽다. 생각하시죠? 저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하시죠. 막 댓글이 막 원성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마음은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근데 너무 굶기 힘들다.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냥 건강을 챙기지 않은 다이어트 하면 어때야 돼요? 빼고 나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아파 보인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조금만 다시 먹으면 다시 찌고. 그쵸? 또 운동하면 또 다시 찌고. 그쵸? 이런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다이어트 말고 디톡스 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디톡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집에 계시면서 지금 특별히 더더욱이나
배달 음식 더 많이 시켜 드셨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배달 업체들이 굉장히 바빴다고 하잖아요. 외출을 많이 상가하셨기 때문에 이런 첨가물들로 인해서 방부제, 조미료, 색소, 표백제, 합법적으로 사용된 첨가물만 해도 무려 35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화학 첨가물을 1년에 4kg 정도 섭취하셨을 거예요. 이거 평균인데 아마 이 코로나에 있는 3개월 동안에 한 2kg 드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전부 다? 예. 그리고 고기 저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주요 국가의 육류 톤당 항생제 사용량이에요. 보시면 생산량이나 이런 건다 다른데 요 끝에 한번 보시면 육류 한 톤당 항생제가요.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의 가축보다 10배나 많은 항생제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생제 약잘안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먹는 계란, 육고기 이런 데에서 항생제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이런 게다내 몸에 독소로 쌓이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 수돗물에서 들어가 있는 이 염소 자체가 순환기를 통해서 장의 유익균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물 같은 것도 생수 같은 거 많이 사서 드시는데 포름알데히드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쓰는 이런 생활 세제나 그런 샴푸나 주방 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경피독을 통해서도 굉장히 독소가 많이 들어와 있고 산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환경마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미세먼지에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체내 독소를 우리가 몸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생활에서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체내 독소로 인한 증상들의 대표적인 게 만성 소화불량도 있어요. 만성 변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무력감,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면역력 저하, 그리고 혈액순환 저하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독소로 인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확진자가 된이이살이 비만이 사실 그냥 단순한 칼로리 오버로 단순히 움직이지 못해서 생긴 비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속에 쌓인 이 독소로 인한 이 비만이 체내 영양성인 노폐물을 축적시킴으로 인해서 비만을 더 유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칼로리를 제한하고 단순하게 운동만으로 하는 다이어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톡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디톡스가 도대체 뭐야? 인체가 스스로 해독하지 못해서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요. 인위적으로요. 인위적으로 배출을 시켜서 신체 각 기관과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걸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온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다면 제로 0이 되잖아요. 살이 찐다는 건 뭐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면역 시스템이나 각 신체 기관이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얘를 정상화시켜 놓으면 내가 음식이나 운동 그 이외에 내 몸의 시스템에서 오히려 체중 아웃풋을 늘려주는 효과. 그거를 이제 디톡스의 해독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매일 많은 독소가 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간의 해독 기능이 독소의 양을 쫓아가지 못해요. 또안 돼. 그래서 몸속에 유해한 독소가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 흡수를 방해를 받기 때문에요.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태워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뭔가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좋은 거를 많이 먹더라도 흡수력 자체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에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건 체크리스트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 보시면 전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다
다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체크되는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톡스에 대한 종류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첫 번째는요, 아, 나 진짜 확 변화하고 싶어. 완전히 이번 기회에 몸도 변하고 건강도 확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들은요, 저희 333 디톡스라고 있어요. 3개월 단식, 3주 일식, 3개월 이식이라는 체질 개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개별 문진을 통해서 개별로 이제 맞춤으로 솔루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소개해 주신 분에게 한번 문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나한테 맞춤에 맞는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여기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장 기능 개선이에요. 장 점막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대표적인 제품들이 식이섬유 파우더,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 저희 유산균, 파이버피치 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예. 간의 영양소 자체가 대사의 기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해독, 그리고 지방 분해 기능이 촉진돼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저희 뮤추얼드 제품이 이스트디, 미클시슬 등이 있고요. 그리고 디톡스 하시게 되면 가장 또 좋아지는 게 뭐예요? 만병의 병을 고치는 데 가장 중요한 혈액이랑 혈관 관리죠.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제품 중에는 아세로라, 파워블럭, 키토산, 그 외에 비타민 등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활성화돼요. 세포의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해독 기능을 높여주는데요.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프로틴, 오메가3, 칼멕, 비타민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공통적인 제품들이고요. 개별 문진을 하시면 나한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특별히 보충이 되어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꼭 문진을 통해서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근데 나는 조금 먹으면서 하고 싶어. 즐겁게. 식전 디톡스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보다 식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스트비 대용량, 파이버비치 식이섬유, 프로틴, 파이버 파우더 요네 개를 다 갈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통에 담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파워블록 키토산, 요 콜레스테롤 지방을 축적해주는 역할을 하죠. 얘를 두 알을 갈은 거랑 밥 먹기 직전에 아침 저녁으로 얘를 한잔 마시고 갈은 거한잔 마시고 키토산 두 알을 꿀꺽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빠지세요, 진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두 스푼씩 하시고요. 굶지 않고 먹으면서 하시는 데일리 디톡스예요. 그런데 내가 저녁밥, 오늘은 밥안 먹어도 될것 같아. 그런 날은 식사 대용식으로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거 정말 강추도 하고요. 다음은 유난히 나온 똥배빼기 디톡스예요. 그래서 쾌변 디톡스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난히, 딴 데는 괜찮아, 봐줄만 해. 근데 난 유난히 이렇게 배가 나왔지? 배만 찌는 것 같아. 이러신 분 있죠? 그래서 디톡스, 쾌변 디톡스 한 달이고요. 뭐, 파이버비츠, 이스트비, 그리고 저희 마찬가지 파이버 식이섬유, 그리고 유산균하고 저희 아세로라C.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요세 개를 한꺼번에 갈아서 마찬가지예요. 얘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만이에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거를 한번 섭취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이랑 아세로라를 드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얘는 삼시세끼 다 드시면서 하는 디톡스. 이거 진짜 효과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요거 하실 때는 세 끼를 다 먹되, 웬만하면 현미채식으로 드시는 걸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잦은 가스도 많이 차신 분들 있죠. 그리고 변비 심하신 분들.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 설사 잦은 사람들. 그리고 장이 좋지 않아서 장 트러블 피부에 많이 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완전 효과적이에요. 요거. 그 다, 아이고. 잠깐만요. 요렇게까지 해서 잠깐만요. 하나가 더, 요거 하나 빠졌네. 그쵸? 세 번째.
이거는 피부 디톡스 10일. 피부를 이번에 한번 싹, 완전 블링블링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거든요. 아세로라 대용량 한 통이랑요, 파이버비트 식이섬유 파우더, 그리고 밸런스 위딩, 그리고 저희 히알루론산 비타민C예요. 요건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 비타민C를 열알 하루에 30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도 아침, 점심, 저녁 한 포씩, 하루에 3포. 다 드시는 거고요. 요거는 체질에 따라서 냉성이고 열성이신 분들이 선택이에요. 식이섬유는 난 냉성이다, 파이버비트. 나는 열성이다, 파우더 식이섬유. 얘를 10일 안에 다 드시는 겁니다. 10일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밤마다 저희 히알루론산 10일 안에 아침 저녁으로 10일 안에 이거 한번다 쓰시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피부가 완전 물광나요. 이거 완전 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끼다 드시면서 하는 피부 디톡스고요. 고질적인 피부, 화농성 여드름 있으신 분들 있죠. 쥐젖 있으시고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고요. 조금 이제 운동을 하셔서 조금 이제 땀을 좀 빼시면 더 빠른 효과,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개운하게, 날씬하고 예쁜 몸매로 디톡스로 우리 6월 달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으로 마칠게요.